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혜택을 조금 더 확대시킨 것으로 특례라는 말을 붙여서 나온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혜택이 많느냐? 가장 큰 점으로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제한이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도 9억 원 이하라면 이용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됩니다. 한마디로 소득 제한 없이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내에서 취급되고요. 여기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DTI는 제한이 있습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하는데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즉 소득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을 아예 안 본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규제지역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경우 10% 차감이 되고요. 혹시나 본인의 DTI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올려놨으니 참고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9억 원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상품이지만 1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담보주택이 아닌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2년 이내에 보유주택 및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 상품은 1주택 유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는 못한다는 소리겠죠. 2주택을 생각하시는 경우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금리인데요. 금리는 4% 초반에서 5% 초반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1금융권에서도 4% 후반에서 5% 초반까지 나오는 추세라 국가에서 마음먹고 나온 대출치고는 낮은 금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등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서 3.75에서 4.05%까지 금리를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목적에 맞게 일반 금리 또한 3% 정도까지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지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자금 용도입니다. 우선 당연히 구입 용도로 가능하고요. 상환 용도, 보전 용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주담대를 상환 중이신데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갈아타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상환 용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기존 주담대의 잔액 이상으로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많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한도까지 대출 진행하신 후 나머지 필요 금액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환 용도로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에 상환에 따른 목적은 물론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단 1년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합쳐서 준비한 상품인 만큼 기대가 아주 큰데요. 반면에 금리의 타당성과 현재 하락세인 시점에 주담대가 알맞은 타이밍인지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도 입주가 코앞인데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단비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